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영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흔히들 뭐, 여론조사 다 가짜니까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알아야죠. 예, 그래서 이 갤럽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또 조작, 이거 갤럽 리얼미터 전부 NBS 비슷한 그런 성격의 좌파. 편향적 여론조사 기관이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이건 너무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윤 대통령이 오늘 또 응급 의료실 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방문했고요. 여기에서 아주 강한 뭐라 그럴까요? 이 의료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의료진 여러분들께서 우리 용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입장을 좀 알려달라라고까지. 의사들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원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런, 아주 오픈된 마인드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네 직업 이익을 위해서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갖다가 망가뜨릴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을 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달한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국방부, 이번 김용현 장관이 들어서서 그나마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이 CCTV 있잖아요. 군방, 군의 그 부대 경계 용으로 써 있는 시설한 CCTV. 여기 이게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가짜로 이게 납품을 했다라는 문제가 한번 크게 이슈화된 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무려 100대밖에는 바꾸지 않았답니다. 이거를 김용현 장관이 전부 싹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와, 참 그동안 국방 장관들 뭐하고 앉아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도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이종섭, 신원식. 아, 이두 장관인데 다 훌륭한 분들인데 요게 왜 그동안에 교체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어이없는 뭐 실수라고 할까요? 실책이랄까요? 아니면 무관심. 이런 거를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요. 화웨이 통신 장비마저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 CCTV가 이게 중국산인데 요거를 속이고 납품한 업자도 문제지만은 알고서도 2, 3년 동안 지금 3, 4년 동안 방기한 국방부 당국자들의 무능도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이가 완전히 참, 야, 이런 그 가짜. 참, 입 기가 막히죠. 이재명이가 지금 외연을 확장한다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MBC 문제를 두고 서민 교수가 최근에 조선일보 이제 정례 2주 만에 한 번씩 쓰는 칼럼이 있는데요. MBC는 여러분들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MBC는 뭡니까? 가짜, 괴담. 아주 선수.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방송일 겁니다. 요 문제를 직격하는 칼럼을 썼는데 이진수 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요 말. 그러니까 이 서민 교수의 마지막 말. 요거 이제 MBC는 결국 이 민의당의 친구라고 하는 이 말, 야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여기에 공감을 표시하는 짧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만큼 MBC 개혁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언론의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이제 지금 목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말이죠. 이번에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 법원마저도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자, 방통위 중에서 요건 마저도 기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걸 이런 그 MBC를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넘길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많은 회의도 생기거니와요. 요거 지금 이제 사법잣대로도 지금 안 되잖아요. 예. 왜 재판부 강제원 판사 이거 못 믿겠다 했는데 요거를 바꾸지를 않아요. 기피 신청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참또 다른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갤럽, 요거 뭐 그동안에도 갤럽이 조작한다. 이런 의혹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죠. 자, 그러면 먼저요, 이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우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민주당은 32에서 33으로 올라갔어요. 지난주 대비. 자,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31에서 28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1이 올라가고 우리는 3이 빠져서 4% 편차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8월 네 번째 주 32, 31, 그 다음에 8월 다섯 번째 주 31, 30, 그리고 지난주죠. 첫째 주는 32, 31 이렇게 오다가 한달 만에 팍 3%까지 지금요, 그래요. 5%로 편차가 벌어졌어요. 이런 게 편차가 벌어지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달 만에 5%로 벌어지냐? 아무리 의료개혁 이런 갈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 이해할 수 있나? 그리고 조국 혁신당 올라가고 개혁신당 또 그대로가 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밑에 이제 타임라인은 좀 제끼고, 자, 이 개혁신당은 계속해서 8월 네 번째 주부터 2%. 그리고 조국신당은 8, 7, 7, 8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1% 편차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했는데 한꺼번에 5%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 벌어지냐. 요거 수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거 보시면, 자, 제가 좀 늘리겠습니다. 자, 부정평가가 한꺼번에 67에서 70으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이제 여름 휴가철 3주간은 63, 63. 자, 이렇게 되다가 63에서부터 살살 3%, 1%, 또 3%. 이게 3%가 누구의 이름이에요. 자, 이 정도로 이것도 수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평가. 이 긍정평가를 보면은요. 자, 이게 휴가철인 7월 세 번째 주 29, 28, 27 하다가 갑자기 4%가 빠집니다. 23. 이게 8월 네 번째 주하고 8월 다섯 번째 주에 한꺼번에 4%가 빠지더니 이번에는 이제 한꺼번에 3%가 빠져요. 자, 이게 이제 아무리 이제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 문제를 두고 그야말로 조금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매우 심각한 이 지지율의 추락 현상이 아니냐. 요거를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이거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갤럽, 이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데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반응이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를 이제 이 국민연금개혁, 이것도 이제 의료개혁 4대 개혁 중에 하나인데,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찬성이 37, 반대가 41, 유보가 21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도,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대통령 지지율도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분류해 보면은, 지금 보수층의 평가, 특히 70대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예. 요렇게 이번 조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보수층, 이런 긍정평가자 중에서도 찬성이 60%에서, 찬성이 60%인데, 반대를, 더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유예를 한다는 안. 요게 이제 지금 제일 우리 국민들의 이제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잘된 게 56, 잘못된 게 34. 그러니까 의대 증원 자체는 긍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내년도 정원 확대에 대한 평가문에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가 되겠죠. 찬성이 56입니다. 반대가 34. 그래서 이거는 앞서 잘된 것이 66였는데 56이니까 10%나 빠지고 있는 거. 요런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요. 이번 이제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앞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의료 공백이 그 돌파구 마련에 지금 굉장히 난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가 좀 부진해서 민생 경제가 그렇게 확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 민생, 물가, 이게 두 번째 부정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래서 앞으로 10%대까지 추락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이 있다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층에 이제 부정평가가 53%, 긍정평가가 38%. 15%나 보수층의 부정평가가 높아요. 예. 그리고 전주 대비로 치면은 전주보다 긍정평가가 4%나 보수층에서 떨어지고 있고 부정평가는 4%나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대통령실 안에서도요. 이거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엄중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발목을 잡는 제일 큰 원인은 의료개혁에 있다. 이게 이제 결론적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윤 대통령이 병원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 번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중구에 있는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요두 곳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이 4일날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했잖아요. 9일 만에 또다시 이제 방문한 건데, 최근만 하더라도 아마도 서너 번 방문을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이번에 5년간 2,000명씩 지원하자, 요거야말로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지원이라는 점, 그리고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의료계에서 믿어달라, 오해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또 하나, 의료인 처우 개선. 의료인 처우 개선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 의료 수가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올려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 이게 이제 의료인 처우 개선이 아니겠어요? 이거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진들 노고도 격려했지만은 정부 의료개혁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겠으니, 예,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정책실장하고 그다음에 사회수석 요두 분에게 성태윤과 장상윤 직접 알려달라, 기탄 없이 얘기를 해달라, 이런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치안과 더불어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다. 향후 5년간에 10조 원을 투입하지만은 국민 건망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더 많이 투입도 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오늘 이제 두 병원을 수행하는 경력 방문을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사하고 협조를 해서 연휴 기간 당초 하루 500개 병 의원하고 약국을 열려고 계획했는데, 병 의원이 두 배가 넘는 1200개, 약국이 500개 두 배가 넘는 한두 배, 2.6배, 1300개, 총 2,500여 개가 문을 연다고 밝혔어요. 그리고요,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오늘 이제 간대죠. 응급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래서 필수 의료, 그러면 업무량이 많으니 비용 보전과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떠나는 분들을 찾고 새로운 분들을 유인하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대통령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요, 사법 리스크는 책임 보험 제도를 갖다가 금융위에서 개발을 해서 법률 재개정을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달라. 그리고 연휴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직접 뵙고 손잡으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잘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이 병원 관련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 MBC 상황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방부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이제 이 경계용 방범 카메라가 되겠는데요, 1300여 개인데 이거를 전부 철거했다고 국방부 군 당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왜? 중국산 부품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부분 들어가 있으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정보가 싹다 중국 정보 유출이 되는 것이고, 그 경계용 CCTV를 갖다가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악성 코드가 거기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요 악성 코드는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기밀 영상 정보가 중국에 유창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CCTV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 군은 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고, 처음 CCTV, 2차 CCTV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든 예산이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경계용 CCTV가 말이죠, 2020년도에, 이건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이었다, 이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악성 코드가 중국 서버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게 2020년도니까 4년이나 지났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윤석열 정부에서 2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난 7월 말 정보기관 합동으로 군에 납품된 장비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육해공군 주둔지,
그리고 훈련장에 설치된 방범용 경계용 1300여 개 CCTV가 중국산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CCTV를 갖다가 모두 철거하고 국산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100대만 국산 CCTV로 교체된 상태라고 합니다.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폐기된 CCTV 부품이 중국산 사시는 것도 모른 채 2014년부터 10여 년간 계속해서 사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국산이고 내부는 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으니까 이제 중국산인데 요거를 속여서 납품했어요. 근데 국내에 납품한 CCTV에만 악성 코드 노출 우려가 있는 중국 IP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야, 민간에 납품된 이 시스템에는요, 악성 코드가 없어요. 왜? 민간에서는 국가 기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중국 정보기관이 요 중국산 CCTV 요 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예, 그래서 사실상의 대남 정보 공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근데 이제 군 당국에서는요, 요 이제 CCTV 이게 인터넷망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유출된 정보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아니 연결이 안 됐다고 100%그 유출된 정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참 큰일 난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 지금 재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번 재판했고, 이제 두 번째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맨 처음 재판을 보면 탄핵은 이건 별로, 법률적으로 볼 때, 우연성, 위법성이 별로 없다. 요런 취지의 질문을 했어요. 헌재 재판관 둘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게 MBC 방문진 이 사진이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난 8월 12일 날, 임기가 맞춰졌는데. 왜? 행정법원에 있는 강제원 부장판사가 현 임기 건들지 마라. 예.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라. 이래서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방문진 이사장도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 방통위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를 변경할 만한, 기피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기각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이 MBC 방문진 가짜 방송 계속 할것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 서민 교수가 지금 이제 2주 만에 한 번씩 올리는 칼럼을 썼은 바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이진숙 위원장이 칼럼 공유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마지막 문장. 이렇게 해서, 지금, 예, 글이 그래서, 지금, 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눈에 딱 들어오는 마지막 문장. 눈에 딱 들어오는 마지막 문장이 뭐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MBC 괴담 가짜뉴스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MBC 방송의 가짜뉴스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방송은 또 어느 프로그램이냐? 법정 제재를 제일 많이 받은 편파 위법 방송으로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순표 뉴스 하이킥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금 서민 교수가 들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남성 출연자를 봤더니 임경빈이라는 인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연대 국어국문과를 나와서 JTBC 뉴스룸에서 작가로 일한 과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쿠시마 오염수 또 가짜 괴담 뉴스를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MBC 방송, 이거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오염수 방류한 결과를 우리 이제 관계 기관에서 분석을 했잖아요. 5만 건 분석했는데 하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외된 사례가. 그러면은 맨 먼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가 2011년도인데,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조금 욕을 많이 먹고 나서 이 오염수를 갖다가 보관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게 바로 알프스, 즉 다핵종 제거 설비 장비를 이용해서 오염수에 들어가 있는 세슘하고 스론튬 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서 지금 방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그 여기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 요거를 우리가 검출해 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오염수 이렇게 이제 이 알프스에다가 이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제거해서 방류한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요거는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안보실장마저도 그렇게 언급을 한바 있어요. 아니, 그러니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장비와
그리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이거를 우리도 오케이 한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MBC, 그 다음에 뉴스하이키에서 대대적인 괴담, 가짜 뉴스를 계속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뉴스하이키 공수표 보니까 임경빈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최민이라는 인간을 내보내갖고 또 가짜 뉴스를 계속 또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MBC 과연 이게 정상화가 되겠느냐? 정상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정상화가. 자, 그래서 이런 이 안타까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권순태선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들, 임기가 만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이 법원의 판결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MBC 새로운 사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상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서민 교수가. 그래서 이왕 일이 된 거, 이렇게 한번 서민 교수가 주장해 본다는 겁니다. 외쳐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민주당아, MBC 말이야. 공영방송이란 가면을 아예 그만 벗겨주고 차라리 민영화해서 너희가 가지면 안 될까? 예. 이렇게 차라리 외쳐오는 게 속이 편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야말로 답답한 심경의 변화가, 심경의 표현이 아니냐. 차라리 너희들이 만들어서 공영화는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차라리 민영해갖고 아예 화끈하게 MBC를 갖다가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어버려. 속 시원하게 일격을 가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러니까,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도 칼럼 공유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민영화시켜도 너희가 가지라는 말은 결국은 역으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돼가지고 제대로 요거를 싹다 뒤집어 버려라. 예, 요 얘기의 필요성. 즉, MBC의 전면적인 환골탈태가 매우 시급하다. 요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방통위원장직으로 다시 돌아가면 진보가 정상화되면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기를 다지게 만드는 요 관련이 아닌가. 이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요런 SNS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